한 가지 꿀팁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정원재라 바리스타 김입니다. 오늘은 한 가지 꿀팁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. 많은 분들이 여름에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 제라늄을 키우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. 특히 니갈 제라늄이 참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니갈 제라늄은 잎 모양이 이런 식으로 된 제라늄을 니갈 제라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여기 영상에 보면 두 가지 제라늄이 있죠. 근데 두 가지 제라늄의 어떤 외형적인 모습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. 한쪽은 조지아라는 니갈 제라늄이고요. 오른쪽은 조피아 포프라는 니갈 제라늄입니다.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뭔가 좀 이렇게 다른 세팅을 해놨죠. 하나는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연질화분의 삽목을 봄에 했던 거고요. 연질화분의 삽목을 같이 똑같이 간 제라늄이었는데, 여기 보시면 외형적으로 이거는 이 정도,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많이 성장을 했고, 가까이 보시면, 네, 이렇게 수형이나 잎의 어떤 색이나 꽃꽃이 서 있는 그런 모습들이 완전히 다르죠. 네. 여러분이 이미 정답을 보고 계십니다. 저희가 카페를 같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할수 없이 그 플라스틱 테이크아웃 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. 이걸 재활용하기 위해서 식물에 적용을 하는데 가드너님께서 어떻게 적용을 했냐면 요 테이크아웃에 물을 담그고 여기에다가 연질화분을 집어넣습니다. 네, 그렇게 해서 이제 물을 동시에 주기 시작한 거죠. 동시에 주기 시작했는데 이거는 그냥 이 정도 자랐고요. 이거는 이렇게나 많이 자랐습니다. 자세히 보시면 뿌리가 밑으로 나왔죠. 수경 재배를 의도한 건 아닌데 수경 재배처럼 요 뿌리가 잠겨서 얘가 필요한 만큼 이렇게 빨아 올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겉에 흙을 볼까요? 네. 같은 느낌이라. 여기 보면 물이 거의 없어요. 위에는 푸석푸석해요. 네, 여기도 보면 푸석푸석하고요. 지금 이 상태는 2주 동안 물을 주지 않은 상태입니다. 네. 이거는 가드너님이 테스트 형식으로 이렇게 두 가지를 해놔본 건데,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꿀팁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정도 그 연질화분에 삽목을 하시는 분이라면, 여름에 물을 줘서 무르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. 근데 그 물을 줘서 무르는 경우가, 뿌리는 괜찮습니다. 뿌리로 물을 빨아들인 건 괜찮은데, 이 줄기 쪽에 물이 계속 담겨 있어서 얘가 무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, 어쩔 수 없이 위에서 흙에서 물을 주게 되면 화분을 물 속에 담궈 놓거나 아니면은 위에서 물을 주게 되면 줄기가 젖을 수밖에 없어요. 물이 흙을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. 근데 이런 식으로 되면 요 물이 필요한 만큼만 얘가 올라가죠. 그리고 신기한 거는 이 정도의 뿌리가 이렇게 나왔다는 게 진짜 신기합니다. 네, 정말 식물은 신기한 것 같아요. 제가 초보자 입장에서 볼 때, 밑에 물이 있다는 걸 알고 이 뿌리만 이만큼 나왔다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. 지금 목대도 보면 이 정도 여기는 훨씬 더 굵습니다. 굵고 튼튼하고요. 여러분들이 제라늄을 삽목해서 어느 정도 튼튼하게 키우는데, 그리고 특히 이제 물 주기가 정말 어렵잖아요. 그래서 물 주기 어느 정도 이 정도 크기까지 자랄 때물 주기에 굉장히 유용한 꿀팁이 될것 같습니다. 사실 이 테이크아웃 컵은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카페에서 여름에 아이스 커피를 마시거나 뭐 시원한 음료를 마시면 다 이런 형태의 테이크아웃 컵을 제공을 해주잖아요. 투명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도 안에가 안 보인다고 해도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따뜻한 테이크아웃 컵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는데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우리가 재활용을 해서 자연도 지키고 그리고 제라늄도 튼튼하게 기를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꿀팁인 것 같습니다. 카페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그 컵들을 버리지 않고 이렇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이렇게 꿀팁 전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